자, 만약에 철수와 영희가 통합을 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철수는 그 동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남는 쪽이고, 영희는 나가는 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철수와 영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영희는 나가면서 철수한테 자신의 기여에 대한 최대한의 정산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할 것이고, 철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최대한 적게 주고 내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입장은 당연히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계약을 종료시킬 때 철수와 영희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카페를 같이 운영하다가 영희가 나가는 시점에서 영희가 정산금으로서 2억을 달라 했는데 철수가 그래 2억 줄수 있어. 그럼 2억 받고 영희가 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영희가 2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철수는 1억밖에 줄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둘 사이에서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동업계약 파기 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둘 사이에 동업을 종료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는지. 만약에 철수와 영희가 애초에 동업계약 종료에 대해서, 동업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정산금 문제 앞단계부터 다뤄야 되는 거겠죠. 철수는 영희한테 나가라라고 하고 영희는 계속 있겠다 하면은 이것은 정산금 문제가 아니라 동업계약이 과연 종료되었는지 혹은 종료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가장 먼저 둘 사이에서 동업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가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가는 쪽이 얼마를 받고 나갈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서로 이 계약의 종료를 할 것인지 여부 혹은 정산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은 결국 동업계약 해지 종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동업계약 종료가 무엇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맞습니다. 이혼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헤어진다. 그리고 돈 문제를 정리한다. 안 되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으로 들어간다. 이혼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동업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에서도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이좋게 동업을 해가지고 같이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엔 헤어지게 됐을 때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동업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분쟁이 생기고 이것이 도저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